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않았었습니까? 보세요. 이야!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5kg를 뺐습니다. 제가 살을 어떻게 뺐는지는 나중에 다 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떡볶이 먹죠. 가래떡. 오징어가 맛있다고 그랬는데 담고. 그리고 이 공갈만두가 맛있대요. 공갈만두. 피카츄. 야,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막 300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1500원이야? 어, 비싼데. 이 공갈만두가 맛있대. 하나 먹어보세요. 맛있게 먹어요. 떡볶이 먹어볼까? 옛날 스타일의 가래떡 떡볶이. 한입 두입 한줄 순삭 튀김은 요즘 스타일이네. 홍사운드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홍! 침착해, 침착해. 와, 맛있다. 와, 이게 진짜 궁금해서 공갈만두. 야, 공갈만두 보통 진짜 맛없잖아요. 약간 이걸 돈 주고 하여튼 맛없는 데가 많은데 얘는 약간 요즘 스타일이다. 씹을 때 식감이 장난 아닌데? 좀 과장해서 말하면 크로와상 먹는 느낌이에요, 식감이. 와, 먹다 보니까 여기 가래떡 크기가 딱 두 입이면 끝낼 수 있는 크기잖아요. 1인분에 세 줄이었으니까 여섯 입이면 한 끼 식사를. 추억의 피카츄. 너 어디가 다리냐? 이게 곰돌이 같은데, 피카츄가 아니라? 그죠? 약간, 너 곰돌이니? 이 귀가 아무리 봐도 곰돌이 긴데, 이거? 동글동글. 맛은 똑같네. 추억이었다. 짠.
라볶이 깨 먹어도 맛있겠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쌀떡인데 뭐 간이 싱겁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드네요. 만족.